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의 풍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4월의 풍란을 성장시키고 왕성한 성장을 위해 준비를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분갈이와 풍란 해충 방제, 그리고 풍란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살균, 그리고 풍란에 적정 생육 온도, 풍란 성장의 기본이 되는 햇볕의 양,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풍란 키우기 중에 핵심인 풍란의 물주기, 그리고 성장의 필수 요소인 비료와 연중 풍란을 기르면서 우리가 중요사항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풍란의 분갈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겨울에 이제 찌들었던 묵은 수태를 걷어내고 굉장히 딱딱해지고 청태도 많이 띄었잖아요. 이런 수태를 새 옷을 입히는 풍란 분갈이는 풍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일로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분갈이가 자극이 되어 새로운 뿌리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에 하지 못하였다면 4월에는 꼭 수태갈이를 해서 새로운 활력과 감상미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란의 농약 사용인데요. 4월이 되면 풍란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지고 5, 6월에 폭풍 성장을 위해서는 3, 4월의 성장에 알맞는 준비라는 시기며 또 성장을 시키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풍란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균들도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리고 또 작은 벌레들이나 개각충, 그러니까 우리가 깍지벌레라고 하는 것등 여러 해충들이 같이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시기에 맞춰서 침지에서 살균을 하고요. 물론 활력제도 그 다음에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분갈이 후에 살충제를 완전히 살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숨어있던 균이나 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살균은 예방 목적을 주로 행하고 예방 목적으로 주로 행하고 살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 같은 경우는 늘 살피다가 발생하면 즉시 방지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자기만의 방법을 택하시고요. 살균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상대로 하기에 항상 예방에 집중하시고 일단 발병하면은 시기적으로 방지하기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사용 같은 경우는 각각의 증상에 맞게 사용하시고 초심자들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를 제가 전에 한번 올렸으니까 여기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요. 그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다른 문헌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좀더 심화된 내용을 찾아보시고 아주 아름다운 풍란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월에 풍란 키우기 중에서 그러면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4월이 되면 최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이제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최저 온도를 방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갑자기 다가오는 추위는 늘 대비하고 있고요. 대비하기 위해서 일기예보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풍란 키우기 중에서 온도에 중에서는 물주기와 햇빛 주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겨울 동안 항상 신경 쓰이게 우리가 만들었던 최저 온도와 아울러 이번 달에는 최고 온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풍란의 생육의 최저 온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고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풍란의 생육 적온은 보통의 경우 24도에서 27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32도를 넘어가게 되면 성장을 멈춘다고 알려져 있기에 잠시 잠깐의 온도 상승은 회복이 되지만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 낮에 베란다 문을 완전히 닫아놓게 되면 갑자기 35도까지 상승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4월의 풍란 관리 중 햇볕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4월은 적당하게 높아진 고도,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적당하게 또 늘어난 일조량 때문에 풍란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환경이 갖춰진다랍니다. 그러나 내가 동양도 있고 남양도 있고 북향도 있고 서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체온 환경이나 풍란을 키우는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빛이 넘치거나 부정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환경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하루 종일 빛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광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들어오는 빛 그대로 많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많이 들어오면 물론 차광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풍랑계를 이용 물주기.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4월은 풍랑을 성장시키면서, 그러니까 4월 달 자체에도 풍랑이 성장이 되면서도 5, 6월에 풍랑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리 비축해야 되는 전초전의 달이기도 합니다. 햇볕의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온화해져서 물의 필요량이 많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기 상태는 공중습도가 굉장히 낮은 시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겨울철 갈채로 물 주는 시기를 길게 잡지 마시고요. 물은 자주 주고 분속의 상태도 완전하게 마른 후에 주던 물주기를 이런 습관을 4월부터는 바꿔가지고요. 분속이 약간 꿉꿉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이제 그 상태가 되면 바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시간도 겨울철 동안에는 아침에 해가 올라오면 주던 그런 겨울철 갈래에서 물론 4월 초반에는 아침 일찍 주다가 4월 후반에 가면서는 해가 진 후로 시간을 이동하셔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물을 주는 시기는 아침, 점심, 저녁 뭐 얘가 따질 것 없이 얘가 있는 시기에 어느 시기에 물을 줘도 풍랑에게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물을 준 다음에는 반드시 풍랑잎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강제 통풍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풍랑계를 이용한 비료의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풍랑은 이제 수태를 가져오면서 활력제 침지하면 말 그대로 활력제 아닙니까? 그래서 풍랑에게 활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아진 햇볕과 적당한 습도와 어울려서 풍랑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고르게 갖춰졌기에 이때에는 앳비를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자료, 옛날 자료를 보면은 풍랑은 비료를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마캄프케이디라든가 이런 고용비료 몇 알을 화분에 올려놓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추세는 점차 적당한 비료의 사용으로 건강하고 감성미 넘치는 상작의 풍랑을 만들어가는 취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료를 줍니다. 그래서 다만 활력제하고는 달리요. 비료의 사용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뿌리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잎이 탈수가 아직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비료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될수 있으면 이때는 비료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탈수가 완전히 풀린 다음에 비료를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통풍과 기타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요. 통풍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늘 말하지만 난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바람이 늘 난실에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창문의 개방도 아무래도 많아지고요. 통풍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저기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황사가 몰려오잖아요. 황사 먼지를 일으키는 건조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낮아진 공중습도가 이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가 있는 낮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밤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공중습도를 좀 올려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뭐 저녁 때만 가습기를 가동하거나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가습기가 없거나 이걸 돌리기 여의치 않을 경우에 바닥이나 뭐벽 등이나 이런 데서 물을 난실에 물을 좀 뿌려서요. 야간 공중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월의 풍랑 관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하시면 아는 한까지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난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